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이죠? 네. 지금 우리 동네에요. 거의 반쯤 참깨가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아주 털도 하나도 없고. 한 반 정도가 그을려서 그런지 좀 이렇게 새까맣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갈색깔이고 밑에는 검은색깔. 여기 쪼그리고 있었는데요. 참. 여기요? 네. 그 여기서 자고 그러는데? 어디요? 요 컨테이너 박스 밑에 그 안에. 이 컨테이너 박스요? 단순하게 피부병으로만 보기에는 이렇게 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일반 피부병 심한 애들도 이런 정도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1차적으로 강한 외부적 자극이 분명히 아마 동반하지 않았었을까. 없는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디 갔지?
강아지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아, 어떻게 저 정도가 돼서. 동물들 같은 경우는 겨울 나기 위한 털갈이를 하고 그 촘촘한 털이라든가 이중모들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쟤는 그런 거고 뭐 하나도 털이 없기 때문에 추위에 분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빨리 구조를 해서. 일로와. 일로 와봐. 괜찮아. 무조건 이렇게 뭐 나오게 되면 막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나와. 아유 이제 마음 편하죠. 내 그냥 이게 추운데 나면 나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이제 치료 받고로 잘 나아지니까 괜찮겠죠. 일단 빨리 따뜻한 곳으로 빨리 여기를 떠나서 일단 실내로 옮기는 게 우리도 지금 많이 추운데 얘는 뭐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예. 다행히 이제 그런 직접적인 화재에 관한 위험보다는 어떤 그 왜 오물이나 폐수 같은데 왜 구정물, 오래된 썩은 물이나 이런 데 한번 빠졌다든지. 그러니까 뭐라고 단정짓기는 지금 힘든 상태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 금방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이후에 지금 피부병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차 병변이 저희가 주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역시 우리 했던 대로 호르몬 내부 계통에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좀 많이 지금 저하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 치료 효과라면 곧 아주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지금 몸무게가 500g 이상 늘었거든요. 며칠 사이에.